너희 개차 붙였구나 너. 여러분 지금 저희 아직 쿠알라거든요. 아 근데 지금 방금이 아니고 한 30분 전에 20분 전에 큰일이 생겼어요. 저 발톱이 완전 빠져가지고 피가 막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. 오빠 어 일어났네. 뭐야 이거? 나 발톱. 왜? 발톱이 빠졌어. 일로 와봐. 어? 빨리 와봐. 여기 지금 피 엄청 계속 나지고. 너희 개차 붙였구나 너. 개차 붙였는데 뭐? 이게 왜 개차야? 개차 같다 진짜. 진짜 개차 같다. 아니야 진짜. 아니 아침부터. 뭔 소리야? 내 아침부터 몰카를 왜 하냐? 진짜 발톱 빠진 거야 이거 지금. 발톱이 왜 빠졌냐고 괜히. 엘리베이터 내리고 나리가 내 앞에 있었는데. 어. 내가 슬리퍼를 신고 있잖아. 어. 걸어가다 나리 발 그 운동화 발바닥에 발톱이 채인 거야. 근데 아프더라고. 왜 이렇게 많이 아프지? 이상한데? 하고 봤더니 발톱이 이렇게 완전히 빠졌어. 그리고 나 덮어놨어 지금. 다른 발톱하고 좀 들리기는 들린 거 같다. 이거 몰라? 아 몰래? 이거 지금 눌러준다. 내가 얹어놨고. 어머나 이거 내가 얹어놔서 이거 들려. 진짜네? 진짜 그러고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? 아 옛날 그 발톱이야? 나 기억이 안 나서 그래. 같은 발톱인 줄 알았는데 아닌데? 봐봐 오른쪽 발이잖아. 저기 소독약하고 그거 아빠 그거 사야 돼.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. 깨님이랑 아 왜 이렇게 찍어대 지금 잠자고 뭐 이런. 깨님이랑 운동하기로 약속했는데 헬스장 와이파이 안 될 텐데 얘기해 줘야 되는데 가서. 기다려봐 약국 가기 전에 끼아님한테 얘기해 주고 와야 돼. 어 나 지금 야 그렇게 하고서 저기 끼아님하고 같이 좀 사와라. 약국 좀 갔다 와. 왜? 오빠가 내 남편이지 끼아님이 내 남편이냐? 그리고 끼아님 레깅스 입고 있을 텐데. 알았어 알았어 그럼 빨리 얘기하고 와. 그럼 빨리 가자. 아 지금 끼아님 나와 있으려나? 아 지금 걷는 것도 약간 좀 아픈데? 어 저기 계신다. 끼아님 나 뭐 운동 못해요. 네? 운동 못해. 네? 어? 나 발톱이 빠졌어요. 어쩌지 마세요 근데? 피가 부족나가지고. 어떡해요 나 운동 못할 것 같아. 나왔어요 그냥 쉬지. 말해줘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. 제가요? 아 근데 와이파이 안 되잖아. 운동한다 못한 거 못한 거예요? 어 나 너무 열심히 했는데 땀 하나도 안 났네. 아 땀 흘리고. 잠깐만 진짜 어떡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해요 이거. 진짜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? 병원은 가봤자 그게 없어요. 나 옛날에 한국에서 가봤잖아요. 아 같은데요? 이거 잠깐만. 달라요? 다른데요. 그러면 지금 몸이 야. 지금 어떡해 어떡해 웃지 마요. 나 괜히 왔나봐. 그냥 오지 말 거야. 지금 저 찾았어요 이유를. 뭘 찾아요? 아니 봐봐요 발을 보세요. 이게 신발을 보면 지금 발가락이 거의 다 튀어나와 있거든요. 네. 원래 신발은 이렇게 발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아 신발을 바꿔 신발. 신발 사라고요 갑자기? 네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사고 싶은 다 사 옷도 사 그리고 귀걸이도 사고 다 사. 왜 옷은 왜 사고 귀걸이는 왜 사? 날 좋다. 저기요 왜 따라오세요? 저 운동하려고요 걸어다니면서. 약국 가기랑 신발 사기랑. 저기 뭐지 저 혼자 가도 되고 토니님이랑 가도 되는데 굳이 왜. 아니 딱 보니까 혼자 가려고 해도 좀 슬퍼 보이더라고. 안 슬픈데? 아 저는 진짜 운동하려고 했거든요. 운동하기 싫었는데. 아니야 난 진짜 나 운동하려고 했는데. 아니,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. 복장이 지금 운동 운동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운동복을 입고 따라가야겠어. 우리 같이 안 가도 되는데. 아니 절친을 위해서 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. 아 문을 닫았다. 왜 10시인데 안 열어? 진작 10시에 정각 10시에요. 아 우리야 10시 일어나고요. 죄송한데 진짜 난더부리시면 안 될까요? 우리 토끼님 아프다고요. 어 여기 바로 옆에 다이소가 있는데요. 아 여기 지금 밴드가 있기는 있는데 소독약이 없어요. 소독약이 여기 슬리퍼 있어 슬리퍼. 어 슬리퍼 있네. 근데 너무 허접해 어떡해. 근데 아 저 안 사면 안 돼요 슬리퍼? 이거 신고 다닐래. 아 잠깐만 아니 이건 안 여긴 다이소니까 지금 저 그런데. 아니요 좋은 신발 가요. 지금 화장품 가게 찾았어.
길 가다가 길 가다가 끼아님 이거 산다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거 맞는 이거 같은데 지금 거기다가 상처에 이렇게 싹 하면 돼. 비슷하게 손톱도 있잖아. 옆이긴 한데 비슷하게 근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. 마리아님 평소 힘드시겠어요? 마리아 힘내라. 아 맞네, 아픈 상처 덮어줘. 이거 아니에요, 약 아니에요. 그래도 보호해주는 거. 아 보호부터 해야죠. 내가 보호해 떡갱이. 이렇게 가면 안 돼요? 나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어. 아 부끄러워서 이거 외국이잖아요. 아니 토끼님 이거 딱 봐도 소독약처럼 생겼거든요. 한번 아니 해봐.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걸로 자꾸 그러지 마. 모르니까 추측해야죠. 추측. 자, 뭐 나왔어? 자연 두두둥 수술 정량. 이거 같은데? 수술 정량. 이거 맞네. 비슷해 맞아. 맞아 보이는데요? 그런 거 같은데요? 이거 찾은 거 같아요. 이게 맞네요. 소독제 소독. 이렇게 시도하니까 되잖아. 맞잖아요. 사요 사. 여러분 집에 돌아왔습니다. 야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없냐? 나무 막대기? 뭐야? 입에다가 이렇게 꽉 하고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고통이 극심해서? 너 미안한데 나 지금까지 끼아님한테 시달렸다 왔거든. 왜? 여기 집에 뭐라 그랬는데?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다니는데. 아 너무 진짜? 자, 일단은 귀여운 분이야. 이게 지금 샀으니까 이거를 해야 돼요. 자 일단 그 사이 피가 더 많이 났어. 일단 부어야 돼. 와 잠깐만. 왜? 아 내가 아픈 거 아니야? 따끔따끔 하겠지 이 사람은. 아 안 돼. 원래 상처 난 데다 소독약 부으면은 따끔따끔 하지. 몰라서 그래? 자 가만히 계세요. 아! 아 이 하얀 풀 올라야 되는데. 아 그거는 잠깐. 아니야 괜찮아요. 이거는 피자국을 닦아야 되거든.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. 너 아파 죽기 때문에. 피자국을 닦아? 이렇게 해야 돼. 아, 벌써 딱지가 됐는데 어떻게 안 떨어지는데. 이거 딱지로 그래, 떨어져봐. 그래도 차단을 해야 돼. 아유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다. 나 쳐야겠다. 내가 닦아달라 그러면 내가 닦아. 아니 닦아줄게. 모든 일정을 오빠가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. 그래 알았어요 내가. 난 계속 쉬어야겠다. 알았어 내가 할게. 이발톱은요 안 붙어요. 이미 안에서 딱지가 생겨서 칼이랑 발톱이랑 안 붙어. 괜찮아요? 조금 좀 압박이. 되게 아파요. 알았어. 아야 이거를. 아 가만 있어봐. 누르지 마. 가만 있어봐. 바보야. 됐어. 오케이. 내가. 알았어. 자 응급처치 다 끝났습니다. 이제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우리가 한국에서 병원 갔었잖아요. 전에 발톱 빠졌을 때. 방법이 없다 그랬어. 그지? 아니야. 그냥 소독하고서 안 이렇게. 안 돼. MRI,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 돼. 뼈에 손상이 된지 오빠, 몰라. 오빠 그거 알아? 피아님이랑 되게 비슷하다. 왜요? 영상 보면 알 거야. 왜? MRI 엑스레이. 아니 그냥 하는 행동도 비슷해. 어? 자 여러분 몇 시간 후 여기 머리 보이는 애 누구지? 나나. 누구지? 오늘은 투영을 할 거예요. 투영이 뭐야? 너가 얘기야? 투영 바로 똑바로 하세요. 우리 지금 학원 갔다 오자마자 투영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못 들어가. 괜찮아. 뭔지 알아? 밑에 가면 누가 있지? 마리아는 뒤에 있는 애. 같이 놀면 돼? 엄마는 슬픈데 얘는 안 슬퍼해주네. 자 이모가 왔을까? 어 분명히 소리 들리는 것 같아. 아닌가? 왔어? 어머 안녕하세요. 수영장한테 수영을 못하네. 저만 못해요. 나 슬퍼 죽겠네. 어떡해 잠깐만. 아 죄송한데 아침에 봤던 그분 아니지? 어떡해. 죄송한데 나 아침에 하루 종일 이랬어. 계속 아침 내내. 오! 아! 아니 뭐야! 저희 애들한테 왜 그러세요? 오늘 끌어갔어? 야 끌어. 내가 끌어내려. 빨리. 야 물기신. 나 부끄러워. 부끄럽다고. 와 스프링 방금 스프링도 너무 깜짝 놀랐어. 힘드시죠? 힘드시죠 평소에? 어 언제 오셨어요? 왜요? 같이 왔어요? 너무 말이 없어갖고 없는 줄 알았네? 같이 있어야죠. 애들 물놀이 하는데. 오빠 왜 안 들어가? 발톱 빠졌어. 맞아? 네? 오빠도 아니요 그래? 저는 안 해도 돼요. 애들아 재밌니? 너무 재밌어요. 아 그쪽 애들 말고 이쪽 애들. 우리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아. 36살. 많이 부럽네요. 재밌겠다. 어, 나는 왜 맨날 다치는 거야.
자 이제 수영 다 마치고 밥도 먹고 다 했어요. 발가락 괜찮아요? 안 괜찮아요. 마리나 어떻게 된 상황이냐? 아니 내가 먼저 내리고 있다는데 엄마가 너무 빠짝 따라붙어가지고. 엄마 잘못했네. 내가 뭐라고 했어요? 내가 언제 나린 잘못이라고 했어요? 아니 그게 뭐라고? 아니고 왜 그 빠짝 따라붙어요? 어떤들아? 왜? 아니 진짜 왜 뭐라 하는 거야? 따라붙어 그래요. 엄마 편이야? 잘못했네. 다음부터는 그러면 알았어. 알았으니까 벌칙으로 여기 봐봐. 벌칙으로 이게 엔딩이야. 싫어. 너 내 편 할 거야? 오케이 아. 오케이. 자 혼자 하세요. 혼자 엔딩. 내가 왜? 혼자 엔딩 하세요.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거리 쪽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지 잘못하면은 아니 여름이라 슬리퍼 많이 신잖아. 그래서 그래. 조심하세요. 아 진짜 안녕! 안녕!